오늘 2024년도 5월 10일자 한국일보 기사네요. 윤 대통령이 모든 수단 동원에 장바구니 물가 잡겠다. 민생토론 4주 재개라는 기사입니다. 직장인 밥값 전통시장 물가 점검, 김주현 민정수석 현장 동행. 윤 대통령이 10일 취임 2년을 맞아 물가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.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밥값 물가에 대한 직장인들의 민심을 접했고, 서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식료품 물가에 대한 상인과 시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. 윤 대통령 이날 점심시간에 청계천 일대를 찾았습니다.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리로 나온 시민들, 직장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영천시장에 들렸습니다. 윤 대통령 상인 시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시장에 위치한 대통령은 뭐 하나 수산물 가게 상인은 대통령님 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하며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했습니다. 이 상인은 수수료가 비싸면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전통시장은 싸게 팔아야 뭔가 이미지가 산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윤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방춘섭 경제수석이 관련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이 상인은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물가가 싸져야 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다른 가게에서도 완두콩을 가리키며 이거 다 사자, 저 자루에 있는 거 다 사서 삶아서 밥하고도 먹고 라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이 외부 민생 행보에 나선 건 4월 10일 총선 참패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. 전날 기자회견에서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,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와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취임 2년을 맞아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.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이 대통령실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소통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총선으로 인해 잠시 중단한 민생 토론에도 다음 주 재개한다. 전날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여러 현안을 들이 많아서 못했지만 민생 토론을 못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될 것 같다. 경북, 전북, 광주, 제주 네 곳을 아직 못 갔는데 가서 민생 토론을 위해 할 계기를 잡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. 민생도 좋은데요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, 물론, 민생 정치도 매우 중요해요. 그리고 윤 대통령이, 유난히 물가라든지 서민 물가에 대해서 또는 윤 대통령이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름값이나 식료품이나 세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걸 대부분 국민들은 이해할 거예요. 윤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세금이 많이 내렸잖아요. 그리고 물가도 많이, 기름값도 많이 내려졌어요. 정부가 부담하면서까지. 그런 건 이제 다 아는데. 그러나 이제 이게 국내 문제, 야당이 정부 발목을 잡고 갔다가 탄핵 운운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이런 권력지책을 쓰는 거죠. 이렇게 물가 안정 국민들 생활에도 많이 관심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. 국내 문제로 물가나 야당의 입시름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. 주한미군 주둔비나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대비하여 핵 문제를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시선을 해외에 돌려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중국이 대만하고 싸울 때, 그 북한을 건드려서 이게 한반도를 치면 미국이, 그 대만에 좀, 거기다 신경 쓰지 않겠냐. 지금은 이게,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, 지금 그 하마스하고,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
그 관심이 뜸해지잖아요. 손을 못 쓰지, 이 두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면. 뭐, 중국이 지금, 저기, 대만을 치면은, 이거 한반도에다 북한을 갖다 남한 밀어라 그러면은, 미국이 양쪽에 대만하고 한반도, 이거 때문에 최선을 할 수 없죠. 그리고 이제 미국 자국을 중심으로 하지 누가 자국을 던져놓고 한반도를 위해서 일하겠어요? 우리나라 위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, 야당은 정부가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국내 문제로 정치적 공격을 대통령은 하지 말고 나라 위기에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. 그래야지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이해를 받지. 지금 이 뭐 정권 잡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위기인데도 지금 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해요. 더군다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안보적으로도 많이 위험합니다. 다음 차기 전쟁은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. 노론소론 당파 싸움 하다가 이 나라가 일본한테 먹히고 그 지경이 됐잖아요. 이번에도 야당이 정부를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대통령 탄핵 운운하고 그런 입을 짓거리면은 국민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. 이 야당을 거대 야당을 한 것은 여당이 바르게 정치를 잘하도록 한 것이지 특검이니 뭐니 이런 걸로 지금 에너지를 쏟고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지금 우리나라 먹겠다는 데 사방에서 지금 눈을 휘둥그리고 지금 있는데 뭐 트럼프는 주둔비 인상하기 위해서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주한미군 철수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지금 핵 문제를 거론해야 돼요. 핵 보유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쟁을 좀 해서 빠를수록 좋아요.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. 나의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 윤 모든 수단 동원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. 민생토론 내주 재개 그랬는데 그런 나의 정치 코멘트에 대해서 지금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군 철수라든지 북한과 남북정상회담이 더 급하고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. 오늘 정치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.